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9월 17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제주 섹터는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상 해안 지역의 대류는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군산 강릉지역 섹터의 다층은 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조고도입니다. 서해동부, 군산동부, 대구지역 북부 섹터 및 광주 섹터 남해안지역과 강원동해안지역에는 운조고도 1500피트 이하의 낮은 하층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 포항지역, 강릉지역, 남동부, 동해섹터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제주, 중부 및 북부섹터, 동해, 남부섹터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군산 북동부, 남해안지역 및 경상 동해안지역으로 바시거리 1km 내외, 내륙지역으로 5km 내외, 그 밖의 지역에는 10km 이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 내륙 지역으로 5노트 내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상에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강원 산간 지역에 1km 이하, 많은 비 내리는 지역으로 1km 이하 예상됩니다. 인천 FIR 만피트 이하 착빙과 난류 없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부터 서쪽 지방으로 차차 개겠으나 경남권과 전남권 제주도는 밤 24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밤 24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1500에서 3000피트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부터 서쪽 지방으로 차차 개겠으나 경남권과 전남권, 제주도는 밤 24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밤 24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하층은 1500피트 이하의 낮은 운조고도 영향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9월 17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